Pensando en los barrios que te gustaron, pensando en las calles que ya no aguanto, cansada de noticias en inglés, ni hablo castellano, tampoco portugués. Te encuentro en mi mundo tan separado. 제가 급해서 먼저 한번 뜯어봤는데 이렇게 더스트백이 안에 들어있고, 근데 제가 보고 되게 놀랐던 게 더스트백이 되게 재질이 좋더라고요. 되게 부드러운 재질의 더스트백이었어요. 긴 형태의 버킷백이고요. 원형 모양의 그런 실린더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안에 얼만큼 들어가는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카메라는 물론 정말 많이 들어가게 생겼고, 가방을 볼 때 내부 디자인을 좀 봐요. 내부 천을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좋은 스웨이드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내부가. 그리고 넓이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 로고가 레이블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닥 부분에 골드 색깔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뭐 데스크나 어디 부분에 놓았을 때도 스크래치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출입문 옆에 있는 비상 스위치를 돌린 뒤 문을 열고 대피한 3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짧은데 나 곱창 단거 처음 먹어봐. 아 진짜? 이스프레에서 맛있게 먹은 적이 없어. 맛있게 먹은 적이 없다고? 김이 너무 많아. 여기는 다 이거 먹으러 오나 보다. 그냥 바로 오자마자 이거. 이걸 먹어? 아예 당근이 부러지나 봐. 당근 자를래? 응. 밥도 있나? 밥을 시키자. 밥 두 개. 저기 어때? 응, 좋아. 와, 되게 인테리어 예쁘게 돼 있다. 나 하나 사줄게. 응.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게 뭐지? 이게 자두. 이게 자두고 이게 천해요. 천? 해요. 약간 귤 같은 거. 살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카톡이 와 있는 거야. 그걸로 그때 받아서. 피자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피자를 기다렸어.
생각보다 똑같아? 응. 생각보다 맛이야? 응. 미국 거보다 맛있어. 미국 거가? 응. 미국 피자가 맛있어. 참치김. 이건 뭐지? 응? 이게 뭐지? 이거 대구탕. 아, 대구탕.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내 손이랑 비교해줘요. 아, 뭐가 안 티나네. 아무튼 엄청 많아요. 아구찜. 맵지 않게 좋은 거? 고기랑 같이 입어. 응? 이거랑.